대체로? 야, 나한테 2003년 미국 당뇨 학회지 다이어비티스 케어 그리고 2011년 메타 분석 결과에서도 제2형 당뇨병 환자들에게서 계피를 섭취한 경우 공복 혈당을 낮추는 야, 효과를 그래요? 보였습니다. 실제 당뇨로 고생하던 중 계피로 효과를 봤다는 사례자를 만나봤는데요. 임신만 하면 오는 임신성 당뇨가 있었어요. 그런데 혈당 관리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오트밀죽 같은 걸로 혈당 관리를 했는데 먹다 보니까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찾아보니까 계피가 혈당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넣어서 먹으니까 맛도 괜찮아졌고요. 평상시보다 한 140 정도의 혈당이 나올 때 계피를 넣어서 먹으면 120, 110 이렇게 관리가 되더라고요. 많이 떨어져. 저 몰랐어. 계피 덕분에 두 아이를 건강하게 출산한 후 다시 일을 시작한 민서 씨. 자, 그런데 계피의 어떤 성분 때문일까요? 계피에 들어있는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에서 인슐린의 작용을 향상시키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인슐린의 작용이 떨어져 있는 인슐린 저항성을 특징으로 하는 당뇨병 환자에서 계피는 일정한 혈당 강화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즐기는 후식이지만 많게는 1000칼로리를 훌쩍 넘는 팥빙수. 이는 라면과 김밥을 함께 먹었을 때보다 높고 거대 햄버거 세트보다도 높은 수준. 절반 이상이 얼음으로 되어 있지만 그 위에 더해지는 재료의 당분이 문제인데 시중에서 판매되는 팥 통조림의 경우 설탕과 팥의 비율이 약 5:5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이다. 걸그룹 달리샤벳과 함께 실험을 진행해왔습니다. 음악방송 리허설을 마치고 온 달리샤벳. 더위에 많이 지쳐보이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시원한 팥빙수. 대박! 빙수야! 오늘은 불러줘야 돼요, 먹기 전에. 떡이 빙수의 꽃이죠. 시원해. 아, 그냥 먹기만 하면 되는 거야? 돈도 안 내주세요. 맛있게 드시네요. 또 없어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저희. 자, 이번엔 아까와 똑같은 팥빙수를 상온에서 녹인 후 먹기 좋게 쉐이크로 만들었는데요. 팥빙수? 코코아? 이거 뭐예요? 과연 그 맛은 그대로일까요? 어떨까요, 맛이? 아! 어머! 왜, 왜, 왜? 너무 단가요? 아, 달아! 오! 아, 진짜? 아, 되게 달구나. 설탕? 이렇게 너무 달아요. 입 넘기지를 못하겠어요. 얼음이 녹은 팥빙수는 단맛도 크게 상승한다고 하는데요. 똑같은 팥빙수가 온도에 따라 맛이 달라지는 이유는 뭘까요? 음식을 먹게 되면 폐에 있는 미세포가 자극되면서 뇌내로 맛의 신호가 전달되게 되는데 이때 음식의 온도, 폐의 부위, 노출 시간 등에 따라 다양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같은 양의 설탕이 첨가된 음식이라도 차갑게 먹게 되면 상대적으로 단맛을 덜 느끼게 됩니다. 그 때문에 여름에 많이 먹는 빙수나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 과도한 당 섭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여름 빙수 안전하게 먹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위기 탈출 넘버 원! 먼저 계피 가루를 넣어 끓인 물을 얼린 뒤 제빙기로 곱게 갈아줍니다. 그리고 팥 대신 맛은 달지만 나트륨 함량이 낮아 당뇨 환자에게 적합한 호박을 올려주고 당이 높지 않은 건강과일 자몽으로 상큼한 맛을 더합니다. 그 위에 식감이 좋은 각종 견과류를 올리고 마지막으로 저지방 우유를 곁들여주면 넘버원 퓨어 건강빙수 완성! 건강빙수로 수분 보충하고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 호박빙수 굿!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고 살인적인 무더위를 피해 시원한 휴가지로 떠나고 싶은 생각 간절하시죠? 최근에는 계곡을 찾는 피서객들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왜 이토록 계곡이 인기가 많은 걸까요? 바다는 뜨거운데 계곡은 시원하잖아요. 맞아요. 가깝고 공기도 좋고 물도 좋고 해서 잘 담그고 있으면 시원하고 공기도 맑아가지고 더위를 피하는 데는 계곡이 최고죠. 얼음장같이 차가운 용수가 흐르는 계곡. 더위를 피해 나무 그늘 아래 말뚝을 박아 보금자리를 짓고